이제 무슨 생각으로 기획을 했고 무슨 생각으로 연재를 했으며 그리고 연재가 끝난 후에는 또 어떤 생각, 또 어떤 성취와 어떤 반성이 있었는지 그런 만화 제작 전반, 중반, 후반에 대한 신과 함께 저승편에는 보편적인 정서라는 부제를 붙여봤는데 그 이유는 신과 함께 저승편을 다 보고 나면은 그 마지막 화의 댓글이 전부 하나로 그냥 대동단결돼요. 착하게 살자로 글로 쓰고 그 말풍선의 대사를 읽어봤을 때 그게 이제 감기면 입에 저는 이제 잘 압축이 된 대사라고 생각. 명언의 형태가 너무 많으면 되게 피곤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글로 봤을 때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림으로 옮기는 도중에 뭔가 시점이 안 맞는다거나 뭔가 디테일이 좀 안 맞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원작자 그 글 작가에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이제 또 회의를 한 후에 또 수정된 퀄리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칸수가 많아서 아니고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포만감을 느끼거든요. 컷수가 뭐 40컷이어도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흥미롭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한 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화라는 작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온전히 혼자서 할 수 있고 망해도 혼자 망하고 그래서 좋아하거든요. 근데 다른 작업들은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제 여러 명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담감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화라는 작업만 계속 할 것 같습니다. 신과 함께 저승편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아무래도 권선징악의 이야기이고 뭐 이승편 같은 경우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, 뭐 신화편은 뭐 지금과 여기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제고 무한동력 같은 경우도 아까 어떤 함축적인 대사가 있었고요.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그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꾸물대면서 이제 낭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. 정말 더더 말고 딱 10분만 일하자라고 마음을 딱 먹고 10분을 일하게 되면 1시간을 넘어서 3시간, 4시간 계속 일하게 됩니다. 만화를 끝낼 때마다 다음 만화를 이제 뭘 그릴까 하는 그런 막막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그런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원고를 하고 있을 때고 그 몰입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2년 동안 계속 작업을 그래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